안녕하십니까, 리뷰머신입니다. 오늘 제가 리뷰할 거 뭐냐, 바로 에어팟 프로입니다. 그 사실 제가 지난번에 에어팟 프로를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현대카드 포인트가 있으면 그걸 이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리뷰를 했었는데, 너무 낚시성이어가지고 댓글에 막 내가 뭐든지 할게 이렇게 생각해. 아, 이번엔 정말 영양가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잘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들만 가져와서 정보 전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먼저 첫 번째, 공간 음향입니다. 최근에 패치된 건데요, 에어팟 프로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iOS 14로 업데이트 하신 분들은 자동 적용이 돼 있을 겁니다. 자,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자, 우선 설정에 가서 블루투스로 가줍니다. 그래서 에어팟 프로가 지금 연결되어 있죠. 여기 공간 음향이란 게 있습니다. 이게 그 돌비 애트모스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스테레오 오른쪽 왼쪽에 있는 요거를 그 공간 안에 있는 것처럼 서라운드로 들려주겠다 뭐 그런 기능인데요, 영화관에 가면 그 스피커가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고 전면에도 있고 뒤쪽에도 있고 서라운드로 둘러싸고 있어서 영상에 더욱 몰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. 하지만 집에서 영화를 볼 때 그런 느낌까지 받을 수 없죠. 에어팟 프로의 공간 음향은 이어폰으로도 영화관처럼 웅장함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. 지금 왓챠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간 음향을 적용할 수 있는 돌비 애트모스 영상들이 몇 개 있다고 하고요,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곧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.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영화관 가기가 솔직히 힘든데 넷플릭스로도 훨씬 더 몰입해서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거죠. 아, 두 번째 활용 방법, 배터리 확인 기능입니다. 에어팟 프로를 가져와서 열게 되면 배터리가 뜹니다. 케이스의 배터리량과 에어팟의 배터리량이 뜨긴 뜨는데 매번 이렇게 하기 귀찮잖아요. 저도 몰랐으니까 혹시 저같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릴게요. 바탕화면 빈 곳에다가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요, 플러스 그리고 위젯에 들어가주면 배터리를 볼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 배터리 있죠? 선택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위젯을 선택할 수 있어요. 두 번째 거 위젯 추가, 에어팟의 배터리, 케이스의 배터리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에어팟을 쓰면서 바로 이렇게 넘겨보기만 하면 현재 상태를 알고 충전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세 번째, 요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활용자를 위한 건데요, 저는 지금 아이폰을 쓰고 에어팟 프로를 쓰고 있고 컴퓨터는 윈도우 10을 쓰고 있습니다. 에어팟 프로를 제 PC에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알아보니까 이거 하나면 되더라고요. 블루투스 동굴입니다. 쿠팡에서 한 5,000원 주고 살 수 있습니다.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가 있어서 쉽게 연결할 수가 있지만 데스크탑은 블루투스가 없죠. 또 이런 동글 안을 구매해서 USB란에 꽂아주기만 하면, 자, 이렇게 블루투스가 활성화된 걸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거 누르고 장치 추가 해서 에어팟을 검색해 주게 되는 거죠. 여기 있죠? 이런 식으로 연결이 바로 됩니다. 게임을 할 때든지 영화를 볼 때든지 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자,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, 노캠입니다. 근데 노캠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. 노이즈 캔슬링 그리고 끔, 주변음 허용이 있습니다. 주변음 허용을 눌러보면 주변의 소리가 그대로 들어와서 이어폰을 굳이 뽑지 않아도 주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뭐 그런 기능인데요, 갤럭시 버즈를 쓸 때는 이 기능을 활용해도 주변의 소리가 굉장히 뭐랄까 어색하게 들리곤 했어서 잘 안 썼었어요. 근데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에는 귀가 그냥 이렇게 물리적으로 뚫려 있어서 잘 들려오는 그런 목소리로 들립니다.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바로 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인데요, 차음만 되는 게 아니라 차음 플러스 노캔, 그러니까 노이즈를 아예 없애버리는, 상쇄시켜버리는 기능이거든요.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원리를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써보면 아, 진짜 좋다, 편하다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. 지금 계속 가습기 소리가 나고 있어요. 굉장히 시끄럽습니다. 지속적으로 나는 그런 시끄러운 노이즈들을 싹 없애주기 때문에 귀를 막는 느낌보다 훨씬 더 크게 소리를 없애버려서 너무너무 좋은, 정말 고요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. 끝 모드가 있습니다. 노이즈 캔슬링도 아니고 주변음 허용도 아니고 끝 모드를 하게 되면 그냥 귀에 꽂고 있는 거예요. 차음만 되는 겁니다. 노이즈 캔슬링을 켜게 되면 좀 어지럽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, 귀가 좀 먹먹하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. 그런 경우에는 이어폰 빼놓고 있는 것보다 그냥 끝 모드만 해놔도 알아서 차음이 되는 모드입니다. 이어팁 착용 테스트가 있습니다. 사실 처음에 이어팁을 꽂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꽂아두는데 이게 내 귀에 잘 안 맞을 수 있어요. 모든 사람의 귀구멍이 동일하진 않잖아요. 그래서 이어팁 착용 테스트를 해보면요, 음악 소리가 나옵니다. 그리고 에어팟에서 알아서 이런 식으로 네, 잘 껴져 있다고 하죠. 살짝 빼보겠습니다. 살짝 걸쳐놓을게요. 자, 보이죠? 착용 조정 또는 다른 이어팁을 시도. 에어팟의 이어팁 모양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세로로 길쭉하죠? 여기를 잡고 세게 뽁 당겨주면
때 이어팁을 분리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동봉되어 있는 이어팁으로 뭐 미디움 사이즈라든지 라지 사이즈라든지 꽂아보고 이 테스트를 한번 해봐서 내 귀에 딱 맞게 고정을 해야 훨씬 더 좋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. 에어팟 프로 이전에는 제가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썼었는데 플러스를 쓸 때 좋았습니다. 뭐 배터리도 나름 오래가고 괜찮았지만 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없어서 조금 아쉬웠었거든요.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긴 한데 디자인 때문에 너무 손에서 잘 떨어집니다. 갤럭시 버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귀 안에 쏙 들어가요. 이렇게 나오는 게 없고 그냥 귀 안에 쏙 들어가서 이제 옷을 벗을 때 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아침에 운동 러닝하고 와서 이렇게 옷을 벗으려고 하면 항상 요 끝에 걸려서 이렇게 그냥 툭 하고 떨어져 버려요. 근데 비싼 건데 떨어뜨리면 또 망가질 것 같고 좀 그렇더라고요. 너무 맨들맨들해가지고 그냥 쏙 손에서 빠져버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. 물론 집에서 떨어뜨리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에 특히 사람이 많은 지하철에서 이게 잠깐 이렇게 하다가 쏙 떨어진다 생각도 하기 싫네요. 에어팟 프로 200% 활용하는 방법 오늘은 여기까지만 알아보겠습니다. 안녕.